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오늘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등 정부가 감염병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은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.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보완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들이 보입니다. 이태현 기자입니다.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개인 QR코드를 다운받은 뒤 업주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기록을 남겨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.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방명록을 전에 했던 것처럼 작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. 이 같은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모두 8개로 충북의 경우 2,400개가 넘습니다. 하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충북 지역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. 이들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편법 영업을 하는 등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만 파악이 돼 있는 건데 추후에 혹시 또 더 있다면 확인이 되면 이제 더 같이 관리를 해야죠. 이번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적용되는 충북 지역의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53곳으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줌바댄스와 스피닝, 태보시설로 수도권과 같이 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감염이 시작될 경우 역학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전자출입명부 정책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위반 시 영업중지를 포함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